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을 했고요. 아주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여기에다가 시장 주도주였었던 테슬라와 애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또 이날의 또 다른 특징, 시장 특징을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이날은 경기 방어주 위주의 상승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자면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부동산 이런 섹터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코카콜라와 IBM의 상승 주도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3개 지수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지표는 다소 부정적이었었는데요. 지난 8월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의 반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방어주가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게다가 이제 장 후반 되면 될수록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백신의 3상이 압도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러면 조기 승인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던 점이 시장의 심리를 좀 안도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중계석입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2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미국의 8월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진했음에도 전반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힘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이날 12,000선을 돌파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 역시 마감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카콜라가 이날 3% 넘게 오르면서 다우 지수의 상승을 이끈 반면에 이 애플이 하락했고 주식 분할 후 추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테슬라가 5% 넘게 빠지면서 이날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최대 외부 주주로 유명한 영국계 자산운용사 베일리 기포드가 보유하고 있던 테슬라의 지분을 줄였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제 회복과 함께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던 고용 지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ADP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8월 민간 부문 고용은 42만 8천 명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17만 명 증가에 반도 미치지 못한 셈인데요. ADP의 부대표는 이 8월 고용은 회복 둔화를 증명했다면서 고용 증가는 최소에 머물렀고 아직까지도 기업들은 코로나19 이전의 고용 수준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8월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 역시 다시 위축세로 돌아선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7월에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확장 영역에 진입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위축 영역으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다른 지표들의 개선 추세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된 제조 PMI라든지 자동차 판매수 등이 좋았고요. 현지 시간 4일에 나올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 역시 시장을 지지해줬는데요.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박사는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상 결과, 중간 결과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경우에 임상시험을 빨리 끝내고 백신을 조기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양측이 협상을 재개한 점이 부양책 도입에 대한 기대를 키워줘 시장을 지지해준 모습이었고요. 연준의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회복은 하고 있지만 좀 둔화한 그런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잠시 후에 외신을 통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2만 9천 선을 넘어섰는데요. 1.6% 넘게 올랐고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막판에 상승폭을 좀 더 크게 키워갔는데요. 2만 9천 10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1만 2천 선을 돌파했는데요. 0.98% 올랐고요.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내 반등하면서 막판에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1.5% 넘게 올랐고 3,580포인트의 거래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했는데 이날 지수는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주가 주도했던 이전 장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욱더 시장이 또 한 번 좀 집중을 하면서 상승세를 시연해냈다라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먼저 과거, 그러니까 8월의 민간 고용 수치가 컨센서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부진한 수치로 발표가 됐죠. 하지만은 첫 번째로 이견은 여전히 좀 크기는 하지만은 스티븐 무누신 이 재무장관과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간의 재정부양 논의가 재개가 일단은 되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 파우치 박사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또 기대감이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전개화되다 보니까 그동안 좀 못 오른 종목의 시장과 투자자들이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카콜라나 IBM뿐만이 아니라 3M 같은 기업들도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오르면서 다우지수의 좀 아웃퍼폼을 이끄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애플과 테슬라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좀 대조적인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지난 밤 사이에 꽤 크게 하락했습니다. 거의 3%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었는데요. 주간 원유 재고가 매주 이 시간쯤이 되면 발표가 되죠. 이 원유 재고가 발표된 이후에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휘발유의 수요가 크게 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커리케인까지 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휘발유 수요를 좀 위축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때문에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2.7% 선물시장에서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41.59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자, 이어서 금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도 이날은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 1.5%가량 하락을 했는데 전날 발표됐던 제조업 지표 덕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커지고 있는 상태죠. 자, 이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반등을 했고요. 이것은 금값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금값은 1.5%가량 하락해서 1949.5달러에 이 선물시장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반등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주 위협적일 정도로 반등한 것은 아니었었고요. 0.3% 소폭 올라서 92.64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 금리는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내리면서 0.647%까지 내려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최진석 팀장의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뉴스일까요? 네, 이날 증시는 부진한 고용 지표에 좀 악재를 상쇄를 하고 또 한번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일시 해고 물결이 결국은 좀 고질화되고 있다라는 기사 시킹 알파를 통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ADP가 발표한 8월의 민간 고용은 42.8만 건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 약 한 100만 건 정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수치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대해서도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시장은 지난달에도 ADP 민간 고용 수치는 크게 부진했지만은 이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 노동부 지표는 180만 건에 가깝게 굉장히 좁게 나왔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면서 이번에도 이 같은 악재를 그대로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하지만은 이 실제로 기업 뉴스 쪽에서 들리는 소식은 굉장히 좀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날만 하더라도 첫 번째로 이 포드 자동차에서 희망 퇴직 등을 통한 1,400명 정도의 감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 두 번째로 유나이티드 항공 또한 정부 지원 중단 시에 경고를 했던 16,000여 명의 감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컨설팅 회사 이 5 에어로에 따르면요, 올해 말까지 이 항공업계에서의 총 감원 규모가 무려 5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픽텍 자산관리라는 또 기관에서는요, 경기 회복의 정체기가 시작된 듯하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실업으로 여겨졌던 것이 영구 실업으로 좀 바뀌고 있다. 결국은 소비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만약 미국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이들의 감원, 그러니까 실업 사태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일 텐데 일단 합의는 다시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견은 컸죠.
그렇습니다. 문우신과 이 펠로시가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재정부양 패키지 논의를 위해서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하죠. 즉, 대화는 좀 재개가 됐다는 점에 저희가 좀 이 환호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또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펠로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백악관 사이에서 지금 미국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심각한 이견이 존재한다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문우신 같은 경우에도 의회 증언에서 2.2조 달러 정도의 법안에는 여전히 좀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민주당 탓이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점 정도의 좀 위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물 경제와 이 증시 간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시에 관해서는 낙관 논의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에서 이 지금 증시가 버블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놔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그 요인을 이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버블은 증시 호황 사이클의 중후반에 나타났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가가 많이 좀 오르기는 했지만은 연준의 어떤 굉장히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 덕분에 새 사이클이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 기관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 과거의 버블은 실업률이 매우 낮을 때 발생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버블은 또 노동 참여율이 매우 높을 때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또 낙관론을 유지하는 시각도 많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연 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 비율이 내년에는 100%를 넘어설 것이라는 의회 예산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최대의 이 부채 비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관련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년이 되면은 이 미국의 부채가 미국 경제를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미국의 GDP, 그러니까 미국이 1년 동안 열심히 뼈빠지게 힘들어서 만들어낸 모든 재화를 부채가 뛰어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경제보다 부채가 더 커지는 상황을 미국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바로 미국의 부채 비율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장 급격하게 올라와 있는 이 시점이 106%의 부채 비율을 자랑했던 그 시점이었었는데 1946년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죠. 전쟁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국채를 발행을 했었고 그 때문에 부채가 이렇게 크게 늘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자, 올해는 사실 그 98% 정도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98%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의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치의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부채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행정부에선 막대한 양의 이 부양책을 사용을 했었죠. 그만큼 지출이 많았었고 또 이 부양책을 사용하면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이연해 주거나 이런 정책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가 본인들의 수입, 세금은 없는데 지출만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걱정해야 될 정도 수준일까?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 워낙 저금리인데다가 또 연준이 앞으로도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정부가 짊어져야 될 이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자금 조달 능력은 룸이 남아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팀장님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가 늘어날 것이란 거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금리이기 때문에 정말 말한 대로 걱정을 좀 안 해도 되는 수준일까요? 트럼프 부임 이후에 재정 적자를 굉장히 좀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채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높은 또 재정 적자와도 연결되는 얘기가 될 텐데 근데 오히려 트럼프 부임 이후에 오바마 시절보다도 재정 적자가 크게 좀 늘어났죠. 참고적으로 FY 2019 그러니까 2019년도 9월에 결산이 된 그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9,844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자 비용이 5,730억 달러로 6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금리가 장기간 이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 측면에서는 걱정이 뭐 없다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좀 덜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또 얘기한 대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제 경제가 좀 정상화가 돼서
세수가 정상적으로 거치는 것이 될 텐데요. 결국은 그 타이밍이 좀 관건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날 장 후반부에 이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연준이 지난 8월 미국 경제가 확장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 베이지북을 통해 전했습니다.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성장세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변동성 등은 미국 전역에서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소비와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강한 성장세를 확인을 했고 운송과 유통업체 이들 사이의 활동 증가도 함께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주택과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소비 역시 매우 밝은 부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주택건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에서 성장과 탄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활동 활동이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회복세가 좀 주춤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뭐 회복을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날 베이지북을 읽어보고 나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또 건설업 경기와도 연결이 되겠죠. 자동차 판매, 아니면은 제조업 등 셧다운 여파에서 이제 벗어난 섹터가 이 경제 성장세를 좀 주도하고 있더라. 이 부분이 또 입증됐다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 섹터의 업황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도 수요 부진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일시 해고를 영구 해고 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최대 외부 주주 지분 매각 소식에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드래프트킹은 마이클 조던의 지분을 투자하고 고문으로 영입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이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노비오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과장 광고 위험 제기에 7%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팀장님, 아무래도 테슬라의 뭐 소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네, 전일에 다소 좀 예상밖의 유상증자 발표에 급락했던 테슬라였죠. 근데 오늘은 최대 외부 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에 또 한 번 6% 가깝게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영국계 자산운용사 베일리 기포드라는 기관인데요. 이날 공시자료를 통해서 기존의 6.32% 이상이었던 테슬라의 보유 비중을 4.25% 정도로 축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로는 고객 포트폴리오 내에서 단일 종목 기준과 관련한 내부 규정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테슬라에 대한 이 낙관적인 전망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또 선을 그었는데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좀 낙관한다라면서 향후 몇 년간도 대규모의 지분을 보유할 것이다라는 점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5대1 액면 분할 이 적용 첫날에 12% 급등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던 테슬라였죠. 하지만은 전일에 50억 달러 유상증자 소식에 이어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틀째 좀 급락세를 맞고 말았는데요. 이로써 또 베일리 기포드 이사는 최대 외부 주주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캐피털 그룹이라는 또 이 회사와 뱅가드의 테슬라 지분 규모가 더 크게 변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규제에 걸리다 보니까 그 규제에 맞추려다 보니 뭐 매각을 하게 됐다 이런 일이기 때문에 뭐 명백한 악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관련된 추가적인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일에 또 유상증자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좀 해석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지금 S&P 500 지수 편입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테슬라죠.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크 이 추종하는 자산들, 펀드들이 매수할 물량이 필요하므로 신주 발행이 애초에 좀 예상이 됐다라는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해석이 추가로 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주가 급락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다소 좀 의아스러웠다는 점이 큰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그 이벤트 자체가 쇼크는 아니지만은 타이밍이 다소 서프라이즈다라는 분석을 애초에 내놨고요.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자금이 필요한지 좀 의문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또 웨드부시 같은 경우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재고가 된 지금이 적기라라는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슈도 그렇고 이번에 외부 주주의 또 지분 털기 이슈도 그렇고 명백한 또 악재라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의 좀 해석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최근 주가의 변동성을 보면 여전히 논란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최근 나온 이 테슬라에 관련된 투자 의견들을 비교 분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낙관론이 또 한번 추가됐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350달러에서 5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중립 의견은 아직까지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입증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반면에 또 RBC 같은 기관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목표 주가 290달러를 또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켓워치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비율이 단 19%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제프리스라는 IB만이 현재 주가 이상 간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50달러의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면서 이 같은 흐름에 좀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래프트킹이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 미국의 스타트업인데요. 온라인 스포츠 배팅을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이 드래프트킹이 지난 밤 사이에 마이클 조던을 특별 고문으로 영입하고 또 마이클 조던도 이 기업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지분 투자까지 했다는 소식과 함께 장중한 때 12%까지 드래프트킹의 주가는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종가도 뭐 조금 그 막판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8%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드래프트킹이 하고 있는 이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진 않은데 스포츠 토토 정도로 이해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드래프트킹은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이 게임을 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스타트업이 6차례나 NBA에서 챔피언십을 따낸 이 마이클 조던을 특별 고문으로 영입을 한다는 것인데 특히 마이클 조던은 역시 그 이 드래프트킹에 대한 그 기업 가치 그리고 뭐 기업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직접 지분 투자까지 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 는 이 마이클 조던을 통해서 기업 전략과 상품 개발 그리고 마케팅까지 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드래프트킹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지난 4월에 이 스펙 상장을 통해서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었고요. 하지만 상장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스포츠 경기들이 일제히 중단이 됐었죠. 근데 스포츠 경기가 없으면 사실 스포츠 배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업도 실질적인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서 올해 주가 상승률 만 250%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팀장님 사실 드래프트킹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팀장님 워낙 그 또 미국 스포츠 좋아하시니까 어떤 기업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 기업이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유저들의 베팅 금액에 일정 수수료를 떼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과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 성장률이 그래도 한 30-40% 정도 되면서 굉장히 고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어떤 성장세가 조금은 정체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긍정적이었어요.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는 평균 투자 의견이 비중 확대였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46.75달러로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한 17% 정도의 업사이드를 여전히 점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노스랜드라는 IB에서 목표 주가 50달러를 좀 유지를 하면서 하반기에 스포츠 이벤트가 많이 좀 재개가 됨으로써 인해서 이제 펜트업 수요, 그러니까 스포츠 베팅에 대해 좀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NBA 농구 플레이오프가 재개가 돼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MLB도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NF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즌 시작이 좀 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같은 기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또 집콕 트렌드에 이제 또 스포츠 경기를 집에서 많이 보면서 베팅을 하는 수요가 좀 급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트렌드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프트킹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입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미국의 제약사 이노비오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코로나19 백신을 현재 개발 중인 이노비오가 국제 백신 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 1상과 2상의 첫 단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에 대한 과장 광고, 즉 허황된 보도들을 믿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투자 리서치 기업이
주체인 이 머디 워터스에서는 이노비오가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제조, 생산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올해 안에 100만 명분 또 내년에는 1억 명분의 백신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알려진 이 목표치에 근접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노비오가 국내 제약사인 진원생명과학과 자회사인 VGXI사와 공급 협상을 이뤄냈을 때 이러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난 6월에 이노비오 측에서 VGXI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로 제조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적재산권을 다시 넘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사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유명한 공매도 투자기관인 시트론 리서치에서도 코로나19 테마주로 이노비오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냉소적인 투자 관점을 내비쳤는데요. 이노비오는 사실 다양한 질병에 대한 DNA 백신과 뭐 면역 치료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제로 승인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당사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사실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이 한참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백신 관련해서 소식이 좀 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이 있는지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 FDA에서 3상 종류에 앞서서도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뜻을 내비쳤죠. 이같이 조기 백신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지가 된 가운데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 등 최소 긍정적인 초기 임상 결과를 전했던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이 좀 우호적으로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프리스라는 IB에서는 모더나의 백신 후보 물질의 중간 성과 발표를 기대한다라는 좀 이 분석을 내놨고요. 아거스라는 IB에서도 백신이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모더나의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언급드렸던 그 기업들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의약품 파이프라인이 좀 견고하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백신 개발에 실패를 해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좀 견고한 기업과 함께 그리고 실체는 없지만은 백신 개발에 좀 그냥 발을 담그고 있는 기업 충분히 좀 구분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조언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난 밤새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종목 뉴스 확인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사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